계란 노른자가 동동동동동동동 떠다닙니다. 떠다녀. 이야. 불 줄이세요. 불 약하게 이제 줄여주세요. 오늘은 무슨 요리인가요? 특별한 후라이. 오, 퀄리티 후라이. 어. 소세지 계란 후라이를 만들겠습니다. 네네. 이거를 일단은 반도 갈라. 어, 갈라서. 응, 배 갈을 때 반듯해야지 이뻐. 예. 또 하나는 또 다른 해바라기 간을 정확하게 가르고 잘게 칼집을 낼 거예요. 아, 자르는 게 아니고. 좀 기름지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와. 살짝 데치겠습니다. 봐봐,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바라기가 와. 아, 말아지면서. 물기 좀 빼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맞물려야 되거든요. 네네.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가 탄생이 되네요. 그러네요. 이야. 기름 두르고. 어, 기대되는데 이거? 와, 이 안에 지금 계란 노른자가 동동동동동동동동 떠다닙니다. 떠다녀. 밑에 형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살짝 굳혀야 돼요. 됐어. 살짝 오므려주세요. 이야. 불 줄이세요. 불 약하게 이제 줄여주세요. 음식을 할 때는 칼질 다음에 불 조절이라고. 약한 물에 천천히.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. 작품. 그래? 아트? 예. 아트? 계란 안에 이 해바라기 그리고 내 입에 안에 달걀 들어간 느낌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완숙을 좋아해서 노른자를 익혔어요. 네. 반숙을 좋아하시면은 뚜껑 닫고 노른자 안 익혀서 반숙으로 드시면은 더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시간 때 이 맥주 한 잔에 엔딩 안 할 거예요? 맥주 한 잔에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?